그거 어떤 건지 한마디만 좀. 아, 이것이 네. 새롭게 발견된 그 현식 관련 대비제입니다. 이것이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NSC에서 어떻게 논의해야 된다는 지점과 대형군이 어떤 방식으로 수도권에 진입하는지 기존 경로와 그리고 기존의 군대 주둔하는 주둔지를 더 확대해서 대학로와 신촌, 서울대, 그리고 톨게이트, 그리고 성수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모두 대형군이 장악하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초고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체포하듯이 중대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 문건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현천이 만약에 기소하지 않는다면 기소에서 벌석 재판이라도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이번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기무사의 내부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기소되어 있는 판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모니터링을 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가면 국감에서 인식이 나오면 바로 재판하시나요? 네, 그런 예정입니다. 한민구 장관이 이제 사령관에게 정확하게 대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건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건은 아니고 요약된 것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허위 문제나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은 진술을 기무사, 진술에 의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진술이라고 하시는 것은 재판 과정?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폭로가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일전에 군인권센터 간의 그런 서로 이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많이 비난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보복적 차원은 아닌지.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뭐 그랬다면 당시 작년에도 국감 기민 채택이 됐었는데 저희가 수사 중이어서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마침 이 문건이 확보되어서 공개하는 것이지 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감이라는 것은 주체가 국회의원이지 군인권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석하는 것은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입니다. 네, NSC 내용은 기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점이 그런 지점에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오늘 폭로 이후에 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고소고발까지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고소고발 따로 하진 않고요. 이 사건이 이미 수사 진행 중인 건이고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에서 이 수사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검찰이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수사에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 공정성 이런 것들을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